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 없대! 제품이 없대요. 아 이게 이후에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이제 국내 정식 수입사가 되셨대.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청소기. 제가 찍은 지 오래됐습니다. 20년 10월? 한 1년 반쯤 지난 것 같은데 세팅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청소기 겸 송풍기.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 세팅 갔다 온 다음에 이 친구가 망가졌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부러졌어요. 이 영상을 예전에 올렸을 때 국내에 직배 대행 해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그런 데서 샀다. 직구 대행을 하는 업체가 두 군데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샀던 거기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아 이게 그때 이후에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아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때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메일이 왔었었는데 이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가지고 이벤트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제품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제품만 받은 거면은 굳이 이 영상을 안 찍었을 거예요. 왜 굳이 영상을 찍고 있냐? 그건 바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박스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구형이에요. 구형 제품이고 신형 제품 두 개입니다. 송풍만 있는 이 형태의 신형 제품.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의 신형. 송풍과 청소기 겸용까지 가능한 제품의 신형에서 총 두 개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제품을 주신대요. 이 신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 나중에 이 영상 말고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 없대! 제품이 없대요. 지금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하시거든요. 직구 대행을 하시다가 판매가 잘 돼가지고 이제 국내 정식 수입사가 되셨대. 그래가지고 신형 제품들을 세계 최초로 판매할 기회까지 얻으셔가지고 제품들을 저한테 미리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송풍만 가능한 제품은 이미 판매 중이고요. 송풍하고 청소기까지 같이 되는 신형 제품은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3월 말쯤에 제품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들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고 가성비 다 비교할 겁니다. 추가적인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품 받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봅시다. 박스 패키징을 까면 USB-C 타입입니다. 이 구형 제품이랑 이 제품 둘 다 마이크로 USB 타입이었죠? 근데 둘 다 USB-C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신형 제품은. 그래서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케이블 길이는 1.5m죠? 그냥 보통 평범한 케이블보다는 살짝 더 연질. 나쁘지 않고요. 전문 케이블 치고 퀄리티. 구형 제품이랑 동일하게 이거 들어있고 근데 이제 장착하는 곳이 살짝 다르죠? 구형 같은 경우는 홈이 놔져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홈이 놔져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앞에 솔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뭐 비슷비슷한데 조금 더 촘촘하게 사이즈가 작아요. 들어가는데 뭔가 이때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때는 지금 안쪽으로 파진 형태잖아요 이게.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쏘시면 딱 들어가는데 신형 제품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부터 여기 점점 갈수록 약간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쏘시는 느낌이 좀 다르다. 꽉 끼지 않는 건 아닌데 장착하는 게 뭔가 그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쑤셔 넣는 느낌. 좀 더 불편한 구조다. 구형처럼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중요한 거는 파워를 봐야겠죠. 파워? 구형 제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제품 다시 그때랑 동일합니다. 26에서 27. 그때 이 친구가 40g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다 못한 파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얘를 사야 되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신형 제품 당연히 파워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파워만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돌아가요. 다이얼이. 여기는 손잡이가 여기 있었죠. 이 친구는 뭐다? 여기 있고 이게 버튼식으로 돼 있고 다이얼로 파워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워 조절이 가능할 정도라면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다는 소리겠죠? 아 흡입구가 원래 구형은 옆면에 있었는데 이건 뒤로 옮겨갔네요. 한번 해보도록. 여기다 사운드가 굉장히 커요. 아까보다. 오, 씨. 밀려나는데, 내 손이? 아니. 일단 사운드가 완전 달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파워도 비교가 안 돼요. 파워가 60g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캔스프레이 걔 최고 파워가 80.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더 세게 가능했죠. 100 위로까지. 근데 그까지는 컴퓨터 사용하는데 필요가 없고 보통 에어건 정도면 충분한데 60g 나옵니다. 손이 밀려날 정도의 파워예요. 굉장히 셉니다. 이거 파워 단계를 한번 조절해서 최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0g까지도 되네요.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는 제품이죠. 왜? 내가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워스플라이 2000mAh의 배터리 3개 들어가 있는 형태고 18650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인풋이 2A, 그러니까 5V 2A짜리죠. 10W, 그리고 차징 타임, 배터리 충전은 3시간. 이거랑 스펙이 똑같은 것 같은데? 배터리 워킹 타임, 풀 차지드 0.25에서 0.5시간, 그 말은 15에서 30분 정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3시간 충전해서 15에서 30분. 뭐 시간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사용을 해도 어차피 충전기 계속 꺼내두고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한 두 개 정도 번갈아서 사용을 하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USB-C 타입 케이블 길이도 동일하다. 정확하게 잴까? 오, 1.5m 아니네요? 1m입니다. 아, 얘는 좀 더 짧은 것 같은데? 그렇네, 105cm. 오, 그러면 내 키가 더 큰 건가? 왜냐면 팔 이까지 왔는데 1m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키가 더 작은 건가? 이게 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생긴 거는 세컨드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라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USB-C 타입. 인풋은 5V 2A로 동일하고요. 파워 출력 같은 경우도 아웃풋 파워가 75W 맥스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파워 조절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근데 이거는 한 번 누르면 1단계, 두 번 누르면 2단계였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버튼식 위가 2단계, 아래가 1단계. 근데 소리 들었을 때 좀 센 것 같은데? 일단 이 커버 꼽인 상태로 할게요. 예전에 버전이 커버 꼽인 거랑 안 꼽인 거랑 1에서 2g 정도 좀 더 파워가 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고 하면 1에서 2g 정도 더 셌다. 네, 지금 1단계고요. 22g, 그리고 빼게 46g. 오, 더 세졌습니다. 이거 빼고 해볼게요. 우와! 아니, 그러면 이전 거는 이 꼬비고 했을 때 40g 정도였고 이거 빼고 했을 때 42g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50g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50g 중반 정도, 53, 54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빨아들이는 거 파워도 더 세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만 할게요. 솔직히 원래 파워 정도로도 저는 충분했었거든요. 굉장히 흡입이 좋습니다. 일단 손으로도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이 정도. 손을 빨아들였을 때 이 무게를 버틸 정도. 근데 얘 무게가 394g. 지금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없는 거니까 대충 400g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흡입력입니다. 여기 판매 페이지의 흡입력을 보면 450g의 물건도 들 수 있는 막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진짜 그 정도 수준의 흡입력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무게가 얼마 정도죠? 이 411 있잖아요. 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무게는 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거기서 거기다 이 상태로 여러분 그 이게 흡입력은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청소를 빨아들인 게 여기인데 배출구가 여기다 보니까 지금 각도를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서 바람 푹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막 후두두둑 튕겨나간다. 근데 파워가 이전 거보다는 좀 더 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 옆에서 바람 나오는 게 얘는 지금 15g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옆에서 바람 나오는 게 지금 30g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 많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일자로만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살짝 터지면서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노즐을 무조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근데 버튼 바뀐 거에 조금 단점으로 저는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이 단계가 밑으로 위로가 아니고 0, 1, 2 순서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얘를 2단계로 쓰다가 이렇게 끌려고 버튼을 내렸는데 1단으로 가버립니다. 힘을 그냥 세게 줘버리면은. 그리고 토출기도 개선이 이전에는 파워 약해가지고 그렇게 큰 체감이 없었는데 파워가 세졌다 보니까 이 토출되는 방향이 뒤로 가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토출근용을 여기로 만들고 이 바람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가게. 그리고 이런 제품 휴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제품 안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근데 파손적인 부분 조금 거슬릴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리고 보관하는 부피 자체가 더 적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얘도 휴대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 부분 설치하는 부분도 구형 제품이랑 조금 동일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 USB-C 타입으로 바뀌고 성능 좋아진 건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이 제품을 배송비 포함해서 57,500원. 이 제품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9,
가게 비교도 안 되죠. 배송비 빼고 $59입니다. ODM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이름만 바꿔서 파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 중에 가장 싼 게 $51입니다. 구형 제품이 지금 신형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죠. 근데 아마존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배송비 포함해서 48,800원, 그리고 이거 구형 65,500원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형은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얼마에 파시는지. 일단 초기에는 67,500원, 그러면 이제 배송비 포함하면 75,000원 정도 하겠죠. 초기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배송비는 현대 제품들처럼 뭐 배송비 무료로 바꿀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구형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메리트 있다. 왜냐면 5,000원밖에 안 비싸기 때문에 배송비 포함해도. 공식 홈페이지 $100, 말도 안 되죠. 10만원 넘어갑니다. 돈토에서 파는 제품들보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률도 말씀해 주셨는데, 불량률이 1만개 팔아서 25건, 0.25%? 불량률이 1%도 안 돼요? AS도 되는데 불량률도 제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애장품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제품이랑 이 제품 나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모두 안녕! 근데 이것만 솔직히 들고 다녀도 이것보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얘가 이거 만약에 송풍 기능을 안 쓴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얘 휴대성 좋거든.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해야겠지만 만족합니다.